챗GPT는 사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켜주는 도구이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AI를 다루는 창의력과 사고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인터뷰의 가장 핵심은 챗GPT는 학습의 도구로서 그리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등장했지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회과입니다. 지난번 챗GPT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챗GPT로 수익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3월 17일 오픈AI의 CEO 샘 알트만이 ABC 뉴스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 사회가 바라보고 있는 문제점들과 향후에 생길 일들에 대해 진행자가 묻고 거기에 샘 알트만이 답하는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인터뷰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 판단되어 20분가량의 인터뷰를 다 시청하였으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메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오픈AI AI의 방향성과 이 엄청난 기술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내용들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의 기술의 개발과 사용은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주의와 책임이 필요하지만 적절하게 관리된다면 사회의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픈 AI의 챗봇 기술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우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조심하고 위험한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적용해야 합니다. 오픈 AI의 챗봇 기술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으며 다양한 업무에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미래는 인류의 집단적인 힘과 창의력에 달려있어 짜릿하면서도 무시무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이 컴퓨터 코드를 작성하도록 돕고 그것을 좋아하는 부조종사라는 이 도구를 모든 직업에 사용할 수 있고 생활 수준과 같은 훨씬 더 높은 삶의 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규모 허위 정보에 이러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최악의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고급 컴퓨터 코드를 사용한 공격적인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위험한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적응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훈련 개입은 AI 모델을 덜 유해하게 만들 수 있으며 미래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에 맞는 개인화된 AI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사전훈련 단계 개입은 모델이 유해한 지침을 따를 가능성을 낮추고 기계는 인간보다 예측하기 쉬우며 인간의 선택은 기술 행동을 좌우합니다. 미래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맞는 자신만의 맞춤형 AI를 갖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맞춤형의 광범위한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대중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세계가 사용할 수 있도록 출시하기 전에 책임감 있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내용은 샘 알트먼이 챗GPT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예로는 바로 핵입니다. 핵에너지는 핵발전에 좋은 예이지만 동시에 핵무기와 연결되어 있어 갈등과 불안을 야기합니다. 핵은 한번 보유하게 되는 순간 결정적인 힘의 비대칭성을 달성하게 해주고 해당 국가는 발사할 수 있는 힘의 수준이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국가가 긍정적인 부분을 강화하고 핵무기와 같은 부정적인 부분을 협약을 맺어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조약을 맺는 것처럼 챗GPT도 감시와 조율을 통해 부정적인 에너지는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데 사용된다면 인간은 마차에서 내연기관차가 발명되었던 지구상의 그 어떤 시대보다 빠르고 강한 성장을 할 것이라는 사실에 기대와 설렘이 공존을 하며 요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샘 알트만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의학적이고 창의적인 도구를 가질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술에 적응하고 이해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잠재적인 단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류의 단일 통제자가 되는 자율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환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한 도구이고 직업이 바뀔 수도 있지만 인간의 창의성은 새로운 기회와 직업으로 이어지겠지만 안전제한과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 모델은 사물을 사실로 자신있게 진술할 수 있지만 사실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추론 엔진이며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없앨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더 많은 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하며 비록 직업이 변하고 일부는 사라질 수도 있지만 새로운 것과 창의성에 대한 인간의 요구는 무한해서 오늘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직업과 기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오픈 AI가 바라보는 미래의 지향점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챗GPT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함과 동시에 자신의 직업이 사라지거나 대체될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챗GPT는 사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켜주는 도구이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AI를 다루는 창의력과 사고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진화 과정 속에서 다른 동물보다 뛰어났던 것이 바로 사고입니다. 인간은 생각을 하는 동물이었기에 생존하여 지금까지 성장해왔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무엇보다 창의력과 사고력이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픈 AI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개방형 AI는 기술의 안전 한계와 이를 규제하는 사회의 능력에 대해 우려한다는 질문에 샘 알트먼은 AI 기술을 위한 통제 문서를 개발하고 그것의 잠재적인 단점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며 비록 그것이 현재 일자리를 없앨 수 있지만 그것은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사회에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사회적
사회적 가드레일을 정의하기 위해 GPT-4가 출시되기 7개월 동안 노력해왔습니다. AI 기술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지만 이를 측정하고 규제할 새로운 조직과 정부단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AI 기술을 학생들 사이에서 부정행위나 게으름을 증가시키지 않고 개인의 학습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통합해야 하며 정부는 AI 기술의 능력과 잠재적인 단점을 규제해야 합니다. GPT-4는 학생들이 에세이를 쓸 때 그것을 사용하는지를 감지하도록 교사들에게 압력을 가하지만 그것은 학습과 소크라테스식 방법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GPT-4가 세상에 나온 게 7개월이나 지났으며 안정성을 어느 정도 검증한 후 테스트를 위해 세상에 출시가 되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지금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느끼는데 이미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천천히 출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GPT-3.5가 출시되었을 때도 충격적이었지만 GPT-4가 출시됐을 때도 또 한 번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이미 7개월 전에 만들어진 기술이라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인터뷰상으로 GPT-7은 언급하였지만 확실한 내용은 아니니 참고해보았을 때 이미 OpenAI라는 집단은 ChatGPT를 세상에 내놓기 위해 많은 테스트와 생길 문제를 위해 기관들과 협약을 통해 문제에 대해 준비를 하면서 문제의 여지가 적은 서비스부터 천천히 출시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통해 인간은 이 도구를 악하게도 선하게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는 통제권자가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마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통제권에 대해서는 여론이 갑론을박하겠지만 지금 저희는 딥하게 보기보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OpenAI가 ChatGPT를 세상에 내놓은 이유와 어떻게 사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을지 샘 알트먼의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인터뷰의 가장 핵심은 ChatGPT는 학습의 도구로서 그리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등장했지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두 분야 학습의 도구로서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시대의 변화 속에 두려움을 갖기보다 이 도구로 활용하여 지식의 발전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또 한 번 나아간다면 지금의 변화보다 더 큰 성장을 이루는 시대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